아, 우리 것은 참, 예, 언제 들어봐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 자, 제3회 이제 강화, 아, 전국 국악 경연대회, 예,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먼저, 대회 목적이 있죠?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대회 목적은 전통 문화 유산인 국악의 대중화와 우수한 국악인을 배출하는 동시에 강화는 물론 또 전 지역의 전통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곳 강화 전국 국악 경연대회가 벌써 세 번째를 맞았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국악인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우리 음악의 세계화를 주도하며 국악 감상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동시에 민족 문화의 자부심을 높이고 문화 중심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네. 자, 오늘 강화 전국 국악 경연대회 4회를 맡은 저는 이근차입니다. 제 옆에는 전소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희들은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에서 매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한류만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들입니다. 오늘 강화에 와서 이렇게 많은 국악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의 전통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또 시험 보는 그런 대회에 이렇게 와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먼저 본선에 예선을 걸쳐서 본선에 올라오신 경연자들을 심사를 해주실 우리 심사위원 10분을 지금부터 세계에 올리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남궁랑 선생님, 네, 인사해 주시죠. 네, 남궁랑 선생님은 경기민요 57호, 네, 지금 이수자이십니다. 다음 이현수 선생님. 네, 이현수 선생님은 정선아리랑제에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심사위원장이신 박상옥 선생님. 네, 박상옥 선생님은 서울시 문화재료계십니다. 이상균 선생님. 네, 이상균 선생님은 세안대학교 전통연희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작곡가, 작사가이십니다. 네, 유창 선생님. 네, 유창 선생님은 서울시 문화재료 계십니다. 최근순 선생님. 네, 경기민 57호 역시 이수자 선생님이십니다. 김명순 선생님. 네, 역시 경기민 57호 이수자 선생님이십니다. 경인순 선생님. 네, 경인순 선생님은 우리 문화재위원으로, 서울시 문화재위원으로 계시는 경인순 선생님이십니다. 네, 유춘남 선생님. 유춘남 선생님은 경기도 인천 지역에 또 경기민 57호 문화재로 계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분의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중고등부 그리고 명창부, 그러니까 학생부, 명창부 본선에 올라오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한 번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경연 잘해 주시라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본선부터 시작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첫 번째 출연자가 되겠죠? 네, 박지현 씨. 네, 박지현 학생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현 학생. 고생하셨습니다. 네. 참가해 주실 곡목은 뭔가요? 네, 저 긴남봉가 자진남봉가입니다. 네. 네, 지금 오늘의 고수는 어떻게 되나요, 성함이? 네, 김민우 선생님이십니다. 네, 김민우 선생님도 수고해 주시고요. 네, 네. 잘 불러주세요. 여러분 노래 잘하시라고, 소리 우리의 소리 잘 해주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얼씨구 어이.
수고하셨어요. 중간에 우리 심사위원 선생님이 땡땡땡땡 하는 거는 잘못해서 땡땡땡땡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땡땡땡땡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어떤 분들 어머 땡이야 어머 너무 좋아 뒤에서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죠? 이미 지금은 본선이기 때문에 본선 네. 경연이기 때문에 이 무대 위에 올라오신 분들은 예선을 다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네. 땡땡땡 소리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이제 또 참가해 주시는 분이죠. 본선에 올라오신 두 번째 출연자 최민정. 네, 불러주실 소리는 긴 남봉가 잦은 남봉가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학생부 본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이크는 밑에다 놔주시고요. 네네. 네. 앉아서 부르실 건가요? 서서 할 서서 부르실 거죠? 마이크 집으세요. 마이크를 드세요. 네, 들으세요. 하나. 준비되셨나요? 그래요. 아, 스탠드가 네, 필요하세요? 그냥. 스탠드 주세요. 필요하세요? 스탠드 필요 없어요. 그냥 주세요. 네, 들고 하실 거죠? 손 네. 마이크 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들고 내려가시고요. 네. 우리 최민정 학생, 네. 긴 남봉가, 잦은 남봉가 함께 들었습니다. 예, 마이크 안 나와요. 이게 MC 마이크 여자분 거. 네. 제가 소리를 좀 크게 하죠.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잘 나오나? 네. 잘 안 나오네요. 아, 자, 그 최민정 학생의 소리 들으셨는데요. 느낌들 어떠셨어요? 저 일단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이제 세 번째 우리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부 마지막 부분입니다. 김채윤. 네. 김채윤 학생은 산연불, 자진연불 해주시기. 서서 합니다. 다 서서 합니다. 자, 김채윤 학생은 산연불, 자진연불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네. 가운데로 조금만 더 나가시고요. 네. 잘해주셨어요. 당황스러우면은 항상 뚝뚝 소리가 날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학생부 본선 박지연, 최민정, 김채윤 세 학생이 올라왔습니다만 다 다음 수상자 네, 은상입니다. 은상. 최민정 학생, 은상. 최민정 학생. 네. 네, 시상을 해 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 강원도 문화재실 우리 이현수 선생님이 올라오셨고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현수 선생님, 네. 올라오십시오. 우리 이현수 선생님께서 직접 시상해 주겠습니다. 학생부 은상입니다. 네. 대독해 주세요. 네, 상장 학생부 은상 최민정. 위 학생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주최하는 사단법인 향동의 놀이보존회가 주관하는 제3회 강화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3일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홍성덕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인사하시고 상과 이쪽으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학생부 금상 김채윤. 금상 수상자 김채윤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역시 시상을 해 주실 우리 박상욱 선생님이 나오시죠. 박상욱 심사위원장님을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심사위원장님, 학생부 금상. 네. 얼른 휘몰아 오십시오. 네. 빨리 휘몰아 오세요. 휘몰이 작가를 저희 방송 중에 가르쳐 주셔서 제가 며칠 전 방송으로 그립네요 했더니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네요. 대독해 주세요, 이근철 씨. 네. 상장 학생부 금상 김채윤 이하동문.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사해 주시고요. 자,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고. 자, 학생부 중고등 대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상. 아니요, 잠시만요. 인사 먼저 하시고요. 네, 인사하세요. 세 분 객석을 향해서 공손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대상하셔도 되고요.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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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학생부. 학생부 대상을 대상해 주실 분은? 학생부 대상 박지현 축하드립니다. 일단 무대로 올라와 주시고요. 강화군청 문학과의 한은영 과장님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마치 한은영 과장님이 상 타시는 문처럼 소개가 됐네요. 다시 해볼까요? 네. 강화군청 문학과의 한은열 과장님께서 대상을 시상하시겠습니다. 네. 학생부 자, 대상입니다. 네, 학생부 대상 박지현. 당기 4348년 강화 마리산 개천 대축제를 맞아 우리의 소리를 발굴 및 보존하고자 실시한 제3회 강화 전국 과학행위에 대해서 위와 같이 수상하기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10월 3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이청연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앞으로 객석에게 인사하시고 짧게 나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활짝 웃었어요. 딱히 얘기할 게 없대. 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딱히 얘기할 게 없대.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단체부를 발표하겠습니다. 단체부. 아리랑상.